대한민국 동서남북 모든 부동산 정보는 네오비 동서남북에서. 안녕하세요. 네오비 동서남북 TV 광민아입니다. 세종 천도설로 인하여 전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세종시 부동산. 최근 부동산 정책까지 추가로 발표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흔들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세종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12월 3주차 세종 부동산 시장 동향. 지금 바로 이현민 공인중개사님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현민 공인중개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세종시 다정대림 부동산 이연민입니다. 오늘은 12월 3주차 세종시와 충청권 소식, 그리고 주간 주택시장 동향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해드려 볼게요. 일단 가장 큰 이슈는 어제였죠. 12월 17일에 국토교통부에서 조정대상 지역 36곳을 추가로 발표했어요. 그 중에 천안 쪽과 공주, 논산이 포함이 되었다는 소식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2020년 부동산 시장 핫플레이스 세종시. 이번에 그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까지도 거래가 많이 되었다고 해요. 그거에 관한 기사 한번 살펴볼게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인데요. 20년 12월 17일자 보도자료고, 내용을 보시면 부산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울산 2곳 및 파주, 천안, 전주, 창원, 포항 등총 36곳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는 내용이고, 창원 의장은 투기과열 지구로 신규 지정했대요. 인천의 중구, 양주시, 안성시 일부 읍면은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되었다는 내용이고, 이거에 대한 효력은 12월 18일 금요일 0시부터 규제 지역 지정 및 해제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이고요. 충청권의 천안 두 곳, 동남 지구와 서북구, 그 다음에 논산과 공주가 포함됐는데요. 이번에 지정된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네 곳을 포함해서 충청권의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과열 지구를 보면은 2020년 12월 18일 기준이에요. 왼쪽이 투기과열 지구고 오른쪽이 조정대상 지역인데, 먼저 대전이 투기과열 지구에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가 20년 6월 19일에 지정이 되었고, 조정대상 지역은 여기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에 대덕구까지 포함이 돼요. 그다음에 세종시는 세종 행복도시를 얘기하는 거고, 투기과열 지구와 조정대상 지역 모두에 지정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충북 청주시는 20년 6월 19일에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고, 이번에 충남에 이네곳 천안 동남 지구와 서북구, 논산 공주가 어제 2020년 12월 18일자 0시 기준으로 조정대상 지역에 지정이 되었어요. 이 조정대상 지역에 지정이 되면은 대출이나 세금 관련해서 규제가 강해지는데요. 이번에 지정된 곳에 신규를 취득하려는 분들은 이 내용, 지정 효과에 관한 내용을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주택이 두 번째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거나 이런 게 가장 큰 내용이고, 주택 구입 시 실거주 목적으로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고, 제일 많이 알고 계신 게이 LTV, 주택담보대출률인데 9억 이하는 50%, 초과는 30%, 투기과열지구는 좀더 세죠. 9억 이하 40%, 초과 20%, 10억 초과는 0%, 그다음에 DTI, 총 부채 상환율은 50%, 그다음에 투기과열지구는 40%, 여러 가지 규제가 있어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독공 배제,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 과세, 그 다음에 세부담 상향, 보유세 세부담 상향, 일시적 2주택자는 종전주택 양도 기간이 기존의 비규제 지역은 3년인데, 이게 1년 이내 신규주택 전입해야 되고 1년 이내 양도도 해야 돼요, 기존주택을. 그다음에 분양권 전매를 하면 양도세율이 중과가 되고, 분양권도 전매 제한이 되고, 자금 조달 계획서도 신고 의무화가 부여가 돼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 지정 효과에 대한 내용을 꼭 확인을 하시고 이 지역에 주택을 구매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2020년 부동산 시장 핫플레이스 세종시. DT뉴스 24, 12월 14일자 뉴스고요. 요거에 대한 주된 내용은 그 오피스텔 시장 역시 상승을, 오피스텔 역시 거래가 많이 되었다는 내용인데, 기사를 보시면
올해 전국 부동산 시장의 핫플레이스는 단연 세종시였다. 2020년 11월 기준 시도별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을 보면 세종이 43.64%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가격 상승률을 보였고 전세 가격 역시 49.34% 오르며 상승세를 이끌었다. 이 중에 눈에 띄는 게 이 오피스텔 시장 역시 세종시가 가장 뜨거웠다. 제가 며칠 전에 9월부터 한 12월 정도까지 해서 세종시 실거래가 전체 거래된 거 한번 살펴봤는데 눈에 띄는 게 그 나성동하고 어진동, 도담동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이 거래된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요거에 대해서 좀 알고는 있었는데 기사 내용을 다시 보시면 올해 세종 지역의 오피스텔 매매 가격 변동률은 0.43%로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가 됐다. 그 다음에 여기 전세 가격 변동률도 매매와 마찬가지로 세종이 1.9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서울, 경기, 대구 순이에요. 그리고 월세 가격 역시 세종시가 상승률 1위래요. 0.99%로 가장 많았고 그리고 좀 최근에 추세가 이 오피스텔이 거래가 되면서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예를 들어서 매매 가격은 1억 천인데 전세는 뭐 1억 3천에 계약한다거나 이렇게 계약 거래가 성사되는 건이 종종 보였거든요. 신규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간주택 시장 동향을 한번 볼게요. 먼저 한국부동산원 12월 14일자 기준의 아파트 가격 동향이고요. 17일날 발표가 됐어요.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0.29% 상승했고 전세 가격은 0.30% 상승했어요. 최근 1년간의 전국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시면 계속 쭉 상승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전세도 그렇고 매매 가격 동향을 보면 전국이 0.29% 상승 보시면은 시도별로 울산이 가장 크게 상승했어요. 0.79%, 부산이 0.71% 상승을 했고 대전이 0.36, 충남이 0.29, 충북이 0.23, 그리고 세종시가 0.21% 상승했고 울산과 부산이 이렇게 상승폭이 좀 크게 나오는 모습이네요. 지방에서 세종시를 보시면 지난주는 0.23%였는데 이번에는 0.21%. 고운, 세럼동 등 행복도시 주요 단지 및 상대적으로 가격 수준이 낮은 조천읍 위주로 상승하였으나 지난주 대비 상승폭은 소폭 축소되었다. 세종시는 약간 좀 상승폭이 조금 축소되었는데 이것도 뭐 적은 상승폭은 아니죠. 그동안 원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전세 가격 동향을 볼게요. 전국이 0.30% 올랐고 이 중에 세종은 지난주에는 1.57%였는데 이번주에는 1.88%예요. 전세 가격 상승률은 세종시가 1등이고 1.88% 올랐어요. 보시면 이게 압도적으로 상승을 하는 걸 볼 수 있죠. 세종시 보시면 행복도시 고운, 도담, 아름동 등 주요단지 위주로 매매 가격과 동반하여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KB부동산 리본 주간 보도자료입니다. 20년 12월 14일 기준이고 내용을 한번 볼게요. 파주 고양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세 유지, 서울 전세 상승세 소폭 완화, 경기도 파주와 일산 서구, 그 다음에 안양 동안구가 높은 상승을 기록했고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지난주 0.49%보다 축소된 0.43%를 기록. 5대 광역시에서 대전이 0.25% 상승, 그 다음에 세종이 1.17%, 충남은 0.24%, 충북이 0.19% 상승했고 하락한 지역은 없다. 그 다음에 전세 가격은 대전이 0.22%, 그리고 세종이 1.53%, 충북이 0.13%, 충남이 0.12%로 모두 상승을 했고요. 전세도 전주 대비 0.33%로 상승, 지난주는 0.32%였고요. 대전이 0.22% 상승했고 표를 보시면 현재
주간 변동률의 세종시가 1등이에요. 1.53%로 좀 압도적으로 전세 가격 주간 변동률이 1등이고, 시계열표를 한번 볼게요. 매매 가격이 금주 상승률 상위는 부산 강서구 2.03%고 세종시는 1.17%예요. 전년말 대비 상승률이 세종시가 압도적으로 1위예요. 44.25%. 전세 가격을 보시면 금주 상승률 상위는 세종시 1.53%, 그리고 전년말 대비 상승률 상위도 세종시가 26.86%로 1등이고 대전 서구가 16.82%로 3등인 게 눈에 들어오네요. 매매 증감을 보시면 대전 쪽에 빨간불이 많이 들어와 있고 세종시도 계속 빨간불이 들어왔다 진해졌다 옅어졌다 하는데, 그 11월달하고 10월달에 조금 주춤했다가 다시 좀 강세로 돌아서는 모습이에요. 지금 보시면 12월달에 1.17%, 그다음에 대전에서는 여기 동구가 좀 강세를 보이고요. 충북에서는 제천 쪽이 0.46%, 흥덕구가 지난주까지 계속 상승률이 올라가다가 이번 주에 조금 주춤하네요. 그리고 충남은 0.24% 상승이고, 어제 동남구랑 서북구가 조정 대상 지역이 됐잖아요. 천안에 이게 보시면 지난주까지 0.66%, 67% 이렇게 보이다가 이번에는 동남구는 조금 주춤했고 서북구는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계룡에 0.36%. 전세 가격 증감률을 보시면 대전이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동구랑 중구가 0.41%, 유성구가 0.37%고 세종시는 진하게 빨간불이 들어와 있죠. 지금 여기가 뭐 9월달부터 그 전에도 보시면 계속 2020년 6월달부터까지 봐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번 주에 1.53% 상승을 했고, 충북의 서원구 0.46%, 그다음에 충남 천안의 서북구가 0.25% 상승을 했어요. 매수자 우위지수를 보시면 100이 넘으면 매수할 사람이 많다는 거고 100보다 미만이면 매도할 사람이 많다는 수치를 기록하는 건데, 대전 같은 경우는 113.2예요. 세종이 112.2고 그리고 충청남도가 101.8이어서 이 세 군데가 매수자 우위 지수를 보여주고 있고, 충청 북도는 85.4로 매도자 우위 시장이에요. 전세 수급이 그 100을 초과해서 200에 가까워질수록 전세가 부족하다는 내용인데, 일단 이 충청권은 전체에다 거의 200에 가까운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이 중에 이 충청남도가 193.7로 가장 높아요. 거의 200에 가까운 수치인 것 같은데, 여기 매매 거래가 55.6이잖아요. 근데 여기 전세 거래를 보시면 전세 거래 지수도 충청남도 쪽이 굉장히 높아요. 47.2로. 요거랑 요 세 개가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네요. 12월 3주차 주간 소식과 주택 시장 동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어제 불시의 조정 대상 지역이 또 지정이 되면서 지금 주택을 구매하시려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이번에 새로 지정된 천안 동남구나 서북구 그리고 공주와 논산 쪽으로 지정된 곳 쪽으로 그 주택 구매를 하시려던 분들은, 아까 제가 살짝 보여드렸던 보도자료에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과열 지역의 그 규제에 관해서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제일 큰 게 이 조정대상 지역이 되면 모든 게 다 중과가 되고 대출 규제도 대출 규제지만 세금에 관련돼서 중과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취득세도 뭐 2주택부터는 취득세도 중과가 되고 보유세도 중과가 되고 그다음에 양도세도 중과가 되고 그리고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을 해야 되고 여러모로 규제가 많기 때문에 꼭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주택을 구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다른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12월 셋째 주 세종 부동산 시장 동향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미래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분위기와 흐름만큼은 놓치지 말고 잘 확인하셔서 앞으로 좋은 선택을 하시는
바탕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언제나처럼 함께해 주시는 네오비 동서남부 애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네오비 동서남부TV 광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